잊어버리시고요. 여기 앉아보실게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평소에 목이 좀 아프다고 하던데 주로 뭐 어떻게 아파요? 일단 눈이 뻐근하고요. 눈이 뻐근하고. 네, 어깨가 되게 많이 뭉치는 것 같아요. 어깨가 뭉치고 있고. 네, 그리고 팔 저림 증상도 가끔 있고. 팔 저림 거 있고. 혹시 뭐 오른쪽으로 잘 때 막 불편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옆으로 눕는 것보다 똑바로 누워서 자는 거 조금. 네. 두통이 있을 때 뒤로 올라오거나 이렇게 한쪽이 더 뻐근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왼쪽이 조금 더 눈이 뻐근하고. 그 뒤쪽으로 양쪽으로 같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같이 양쪽으로 올라오고. 평소에 숨 쉬거나 할 때 좀 답답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거는 없는데 이제 좀 소화가 좀 안 되는. 소화가 잘 안 되고. 오케이. 평소에 뭐 허리가 아프거나 그런 건 없어요? 요새 들어서 허리가 조금. 허리도 아프고. 오래 서 있으면. 오래 서 있으면. 네. 허리는 오른쪽 왼쪽 어디가 더 아프세요? 그냥 양쪽 다 비슷한. 양쪽 것 같아요. 다 비슷하게. 네. 혹시 평소에 뭐 무릎이 아프거나 뭐 발바닥이 아프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무릎은 이제 가끔 좀 아프고 발목이 조금 많이 걷거나 오래 서 있으면 좀 아파요. 다 아프네. 자, 체크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계시고. 자, 오른쪽 천천히 오른쪽. 보면 이제 오른쪽 도리도 조금 더 저항값이 커져요. 자, 숙이고 뒤로. 이게 좀 불편하죠? 네네. 끝부분에서 딱 걸리거든요. 여기 아프죠? 여기 마찬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엑스레이를 보고 왔어요. 네네. 엑스레이를 보고 왔는데 보면은 목이 전체적으로 일자 목이 돼 있고. 네네. 특히 경주 2번, 3번, 4번이 되게 많이 굳어 있었어요. 알겠죠? 좀 전에도 보여줄게요. 근데 여기 딱 걸려 있죠? 이게 딱 문제가 있어요. 여기도 딱 걸려있는 문제. 자, 편안하게 계시고. 지금 보면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말리거든요. 네. 오른쪽이 조금 더 말려있는 모습 회전이 일어났어요. 위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 자, 뒤에는 이렇게 편안하게. 마찬가지. 지금 보면은 양쪽이 동시에 똑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는 올라왔는데 여기 좀 덜 올라왔어요. 지금 뭐 오른쪽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많이 막혀있는 모습. 됐어요. 편안하게 있고. 살짝 뒤로 넘겨볼게요. 자, 이렇게 누를 때 괜찮으세요? 네네. 괜찮고 이렇게 돌릴 때 괜찮아요? 네. 근데 약간 걸리네, 그죠? 확실히 보면 경추는 양쪽 다 안 좋긴 한데 특히 오른쪽 3번, 4번이 더 굳어있는 곳을 같이 치료해야 되고. 자, 먼저 우리 목부터 좀 치료 좀 하고 시작할까요? 네. 누워볼게요. 천천히 하는 거고 편안하게. 여기 아프죠? 교정 한번 해봅시다. 릴렉스 후. 오케이. 잘 들어갔어요. 아까 여기도 걸려있었거든요? 편안하게. 오케이. 됐어. 힘 쭉 빼고. 한결 아까보다 훨씬 더 가벼워졌어요. 만져보면 알아요. 자, 앉아볼게요. 자, 앉아보고. 자, 돌려볼까요? 자, 슉. 아까 훨씬 더 많이 늘어가고, 뒤로. 오케이. 훨씬 낫죠? 네. 이게 아까 딱 걸려있던 것들 방금 교정을 하면서 빵, 빵 벌린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어깨도 훨씬 더 가벼워졌거든요? 아까 이렇게 말려있던 게 훨씬 더 펴지는 모습. 자, 이제 한번 엎드려볼까요? 허리를 한번 봅시다. 자, 편안하게 있고요. 보면 확실히 왼쪽 다리가 짧아요. 지금 보면은 짧아져 있는 모습. 그러네. 골반이 왼쪽이 올라와 있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지금 여기가 좀 더 올라와 있어요. 골반 교정을 좀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쿵 할 거예요. 그러지 말고. 등도 지금 텐션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특히 이런 부분들 엄청 굳어 있어요. 힘 빼고 쭉 빼고 쭉 더
반찬까지 여기 다 걸려 있고. 자, 이렇게 통합니다. 편안하게 우리 C7이랑 T1 연결하는 부분 이렇게 만들죠. 편안하게 됐어요. 편안하게 고 됐어요. 우리 골반을 좀 맞춰 볼게요. 이쪽 옆으로 들어볼게요. 이쪽으로 다리를 쭉 펴고 이렇게 잡고 요즘 많이 아프죠 이게? 엄청 굳어 있어요. 같이 풀어줘야 돼. 자, 반대쪽 편안하게. 오케이. 엄청 굳고. 자, 엎드려볼까요? 자, 한번 볼까요? 아까보다 확실히 많이 내려왔어요.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아직 왼쪽이 아까보다는 많이 내려앉는 모습. 왼쪽 빼고. 좋아요. 우리 발을 넣어볼까요? 판을 보고. 아까 발목도 안 좋다고 했죠? 어때요? 네. 좀 엄청 아프죠? 네. 풀어야 돼요. 엄청 아파요. 편안하게 있고 관절이 많이 굳어 있어요. 탈루스가 딱 굳어 있는 모습. 빼고 지금 여기도 아주 상당히 굳어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풀어주고 오래 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릎이 틀어져요. 이쪽도 아프죠? 여기 더 굳어있네. 거금 리베알리 쌓는 거금도 있어요. 다 지면 해줘야 되고. 자, 편안하게 있고. 그러네. 여기 아프죠? 네네. 여기 엄청 굳어있네. 자, 편안하게 있고. 자, 후. 아프죠? 네. 자, 편안하게. 지금 여기에 앞쪽에 있는 근육이 굳어 있어서 허리까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허리 아프다고 허리만 교정해 주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이 소아스 근육을 같이 이완을 해줘야 돼요. 숨 빼시고. 소리도 나고 좀 아파요. 오케이. 소아스 근육이 엄청 말려 있어요. 오래 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요. 장경인데 여기 집에서 폼롤러도 좀 해줘야 돼요. 아, 네. 지금 엄청 굳어 있거든요. 폼롤러도 열심히 해주고.
자, 이제 천천히 앉아볼게. 이쪽으로 앉고 쭉 빼고. 오케이. 오늘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목이랑 우리 골반이랑 같이 맞췄거든요. 네. 지금 아직 너무 많이 굳어 있어가지고 요 뒤쪽으로 해서 좀 부드럽게 좀 만들어주는 우리 바이브레이터 기계치를 좀 할 거예요. 네. 엎드려 볼게요. 놀라지 마시고 골반부터 좀 맞출게요. 괜찮으시죠? 네. 하나 있고 이렇게 척추를 이 바이브레이션을 해주면은 얼라인먼트가 쫙 맞아져요. 아까 전에 그 점을 쫙 해놨기 때문에 우리 근막 이완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는 사람들 치료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목을 좀 풀고 아까 보니까 우리 양쪽 글루티우스 머슬 엄청 굳어 있었어요. 여기 아프죠? 네. 여기 엄청 굳어 있어요. 글루티우스 미디우스 중둔근 여기가 막 굳어 있으면은 우리 엉덩이부터 내려가는 통증이 쫙 발생하는 거예요. 특히 장경인데 따라서 이렇게 여기 아프죠? 장경인데 같이 치료해줘야 되고 왼쪽도 여기 엄청 굳어 있네. 이렇게 하고 나면 오늘 집에 가면 잠도 잘 와요. 편안해져서 소화도 훨씬 더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상당히 구도했었던 양쪽 승모근 여기도 엄청 구도했네. 그리고 극하근 오케이. 자, 바로 앉아볼게요. 됐어요. 이렇게 앉고. 됐어요. 훨씬 더 편해졌죠? 네. 자, 오케이. 그렇지. 한번 아 해볼까요? 다물고, 다시 한번 아, 다물고. 지금 여기 많이 굳어있는데, 여기 아프죠? 네네. 턱 관절 같이 해주겠네. 자, 누워볼까요? 턱관절을 할 거예요. 우리 턱관절이 여기 목이랑 연결되어 있고 또 목이랑 등 허리까지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턱관절이 되게 중요해요. 자, 아 해볼게요. 다물고 다시 아 다물고 지금 확실히 오른쪽에 툭 덜컥한 게 보이거든요. 아 해볼게요. 편안하게 이쪽 안쪽에 있는 익상근 라테럴 테리고이드 머슬 편안하게 릴렉스. 좀 불편하시죠? 하나 둘 여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은 턱도 편안해지고 두통도 좋아지고 눈 뻐근한 것도 좋아져요. 밑에 메디알 테리고이드 여기 하나 둘 셋 둘 둘 셋 오케이 반대쪽 여기도 지금 상당히 많이 굳어있어요. 라테럴 테리고이드 둘, 셋, 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 하나, 여기 아래쪽 메디얼 테리고이드 됐어요. 다시 아 해볼게요. 부드럽게 편안하게 힘 빼시고 편안하게 그렇지. 훨씬 더 부드러워졌어요. 힘 빼고 스쿱 이렇게 부드럽게 아, 한번 해볼까요? 다물고, 다시 아, 다물고. 오케이. 아까보다 훨씬 편해졌고. 자, 다시 아, 해볼게. 아, 다물시고, 다시 아. 다물시고, 됐어요. 여기.
오케이. 편안하게 앉으시고 이쪽으로 보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정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특히 목이랑 이쪽이 여기 약간 말려 있는 모습, 골반은 지금 왼쪽이 짧아져 있고 약간 틀어져 있는 모습, 골반을 교정하고 그리고 지금 말려 있는 교정해서 펴놨거든요. 집에서 평소에 운동을 좀 해줘야 돼요. 앞으로 뒤로 쫙 완전 뒤로 셋 둘 둘 셋 넷 다섯 힘내시고. 이게 약간 불편한데 여기가 걸려 있는데 요 우리 등도 같이 교정 좀 합시다. 잠깐만. 네, 마지막으로 등을 교정하고 마무리합시다. 편안하게 입고 고개 살짝 숙이시고 깍지 여기 다 끼고 등을 교정해 주는 게 우리 숨 쉬는 게 되게 편안해져요. 후. 오케이. 됐어. 앞에 쫙 펴봐. 됐어. 자, 움직여봐요. 이게 부드럽죠? 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스트레칭.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동네 한 바퀴 뛰는 거. 아, 네. 뛰는 게 되게 좋아요. 이게 유산소가 되면서 척추가 아래 위로 움직여 줘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